우리 스님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 풀린 것 같더니 또. 그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그 화상으로 어떤 그 뭐, 미리 법회전에 뭘 좀 맞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뒤에 그 액자에 아주 그 좀 그 시선을 끄는 그런 액자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오유지족이라고 그러니까 오직 내가 족할 줄 알면, 내가 자족할 줄 알면은 이제 그것이 큰 도고 그 낙이라는 그런 저건데 그게 약간 그림 같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한자로 오유지족이라면은 입구자가 네 개 글자가 네 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오는 나오자라 그래가지고 밑에 입구자가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직유자 그것도 앞에 입구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알지자 그것도 앞에 입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족할 족자 그것도 맨 처음에 입구자가 들어가요. 편도교사님 아직 찾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틀린 정보 말씀드리면 어떡하려고 긴장되게 나중에 찾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얼른 구글을 찾고 뭐 네이버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좀 참으세요 좀만. 그래서 아무튼 오유지족이라고 이게 그 가운데다가 입구자를 크게 쓰는 거죠. 그리고 다 입구자가 들어가니까 그 넉자를 딱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입구자를 딱 나눠 갖는 거죠. 오유지족. 예. 네. 그러니까는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입구자 하나 가지고 그 네자가 딱 나눠 가지면서 뭔가 자족하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이제 그림이 그 화상으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 그 뒤에 그 그림입니까 무슨 서예입니까 굉장히 특이하네요 했더니 이제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셔. 그래서 저도 얼른 사실 구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유지족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사자성어였는데 정말 그렇죠. 요즘에 그 뜻대로 안 되는 참 뭐 억지로 뭘 하려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그걸 꼭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고 뭐 내가 막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 마음을 이렇게 탁 좀 놓고 주위의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을 하다 보면 그냥 굉장히 순조롭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요즘에 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큰 일들이 많죠. 그 한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정말 보기가 힘든 보기에 참참한 그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우리 절에는 또 굉장히 다국적인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또 거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두 국적의 스님들이 다 계세요. 그 참 그 저는 그거를 지난 일요일에도 그 화상 법회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참가자들이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화상 그 또 그 법회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또 거기에 두 국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수행자들이니까 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굉장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사바세계라는 건 이렇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적으로 수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 이런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진면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만인이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참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또 뭐 국내에는 지금 이제 곧 또 대선 뭐 이제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나라가 조금 뭔가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제 또 그 뉴스에서 그 산불 보면서 그 나무들 타는데 정말 마음이 참 아프대요. 바로 또 그렇게 그 국내에서 또 그렇다고 하라니까 그게 더 피부에 와닿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막 타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직도 지금 뭐 산불이 지금 아직 완전히 안 잡혔대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 참 그 우리가 뜻대로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됐으면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여간 그런 와중에 그런 오유지족이라는 아주 좋은 사자성어를 보게 됐고 또 거기에 얽힌 얘기도 이제 물론 제가 좀 읽어서 지금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 그래요. 옛날에 그런 그 어느 상인하고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상인들 뭐 큰 상인은 말하자면 재벌이죠.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옛날에도 상인들은 좀 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참 그런 이제 그 업이 그 발달하고 그럴 때 그 상인하고 그 심부름꾼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심부름꾼들은 보통 이제 가난하고 그런 상인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짐꾼으로 이렇게 부리는 거죠. 점심 때가 다 돼가지고 둘이 이제 강가에서 점심을 이제 먹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는데 먹으려고 막 하는 찰나에 까마귀들이 막 갑자기 공중에서 막 이렇게 깍깍 소리를 내면서 그 주위를 막 맴도는 거예요. 요 엊그저께도 요 주위에 막 까마귀가 돌던데. 그 좀 우리나라에선 흉조라고 그러잖아요. 참 어렸을 때 또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아무 그런 사실 저기 뭐 또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요. 오히려 까치가 좀 그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서양에서는 반대로. 그것도 아무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그 까마귀가 흉조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밥을 먹다가 막 까마귀를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다가 문득 그 저기 그 심부름꾼 그 짐꾼을 보니까 그 사람은 빙그레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이 일단 그 까마귀들이 이제 저리 물러가고 둘이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짐꾼한테 아까 왜 자네는 그 흉조인 까마귀가 그렇게 막 소리를 내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웃고 있었나 그랬더니 그 짐꾼이 아까 까마귀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상인을 죽이고 그 상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큰 보따리 안에 아주 금과 그 아주 그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라서 그 상인을 죽이고 그 금을 가지고 그냥 달아놔라. 그럼 우리는 그 상인을 먹겠다. 원래 까마귀들이 그 시체들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시체를 먹겠다. 그 상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화들짝 놀랬죠. 그래, 그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짐꾼이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전생에 하도 욕심이 많고 좀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요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짐꾼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내가 강도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면은 얼마나 더 나쁜 업에 빠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요생에는 좀 가난하지만은 나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삶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가 회심의 그런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서 그런 이제 얘기가 얽힌 그 사자성어가 이제 이런 오유지족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그 150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김정국이라는 그런 벼슬아치가 선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 김효사화 때문에 그 벼슬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 요즘에는 뭐 저는 또 이렇게 뭐 귀농이라 그러나요? 요즘엔 조금 시들한 것 같기도 한데 많이들 그거를 하나의 트렌드로 늘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선비들 뭐 양반 뭐 이렇게 또 뭐 계급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냥 오두막 하나 짓고 정자 하나 짓고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팔여거사라고 부르면서 지냈다 그래요. 여덟 가지 팔에다가 남을 여자 여유로울 여자 해서 팔여거사라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기는 팔려거사다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여유롭고 말하자면 자족할 만한 남음직한 거냐. 그 시골에서 토랑국 보리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또 따뜻한 온돌 항상 자기가 마련할 수 있고 조그만 방 한 칸이니까 또 그 시골이니까 그 맑은 샘물 마음껏 뭐 지금 슈퍼 가서 살 필요 없이 마음껏 그냥 맑은 샘물 그거 떠다 먹을 수 있고 선비니까 자기 서가에 책이 넉넉히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고 다섯째는 봄에는 봄꽃 가을에는 가을 달빛 이렇게 그 청량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새소리 솔바람 소리 지금 보면은 다 우리 육감에 관한 것들이에요. 눈으로, 귀로, 뭐 입으로, 다 지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있으면 여섯 번째가 그렇게 새 솔바람 소리가 있어서 좋고 또 일곱 번째는 눈 속에 그런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 그런 향기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 그 위에 일곱 가지가 넉넉해서 그 넉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아주 충만한 그런 마음 이런 걸 즐겨서 좋다. 그래서 스스로를 팔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자네 멋지게 산다. 근데 요즘에 참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면서 이제 여덟 가지 대를 대꾸로 팔 부족으로 세태를 친구가 아 자네는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산다 하면서 요즘 세태는 어떠냐 팔 부족으로 산다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먹어도 부족하다 그러고 요즘엔 더하죠 뭐 요즘에는 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많다 그래요 부족해서 영양실조나 이런 거가 아니고 너무 영양이 넘쳐나고 많이 먹어서 좋은 거를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그 부족하다고 뭐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끼고 그 휘황찬란한 옷가지며 이 그 이부자리가 있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집안을 그렇게 비단 병풍이니 좋은 그림이니 이런 걸로 장식을 해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이름난 술을 실컷 마셔도 더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고 또 아주 그 멋진 그림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거는 눈에 관한 거겠죠. 여섯 번째는 저는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아리따운 기생하고 실컷 놀아나도 부족하다고 여색을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그 아주 희유한 향들을 그렇게 많이 뭐 코코샤넬 5 뭐 이런 거 저도 들어봤어요. 이런 거에 뭐 루이비통에 이런 거가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 감사합니다. 하다고 그러고 그럼 여덟 번째는 그 위에 일곱 가지가 부족하니까 마음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는
부족하다고 또 한탄하고 이런 세태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우리는 지금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자족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 라떼라는 게 있다면서요. 라떼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다 라떼는 그랬나 봐요. 라떼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아마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다시 말해서 물질이 얼마나 번성하고 그랬냐가 관건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간에 우리가 다스리는 바에 따라서 자족할 수가 있고 뭐 2000년대가 되든 뭐 10세기, 8세기, 9세기가 되든 그때 살던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해도 거기서 자족을 못하면은 절대 이 삶이 자기 스스로 느끼죠. 그거를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나는 왜 못 가진 게 뭐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행자 때 한번 줄행랑을 친 적이 있는데 줄행랑을 쳤는데 정말 그때 그 마음이 저는 출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마음이 정말 그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기 전에는 어떤 건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 순간에 한번 마음이 싹 돌아서니까 바로 발길을 돌려서 나갔었는데 나가서 막 뭐 나가자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한 3일을 이절 저절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머리를 깎아야 되겠는데 이게 내 길인데 근데 이제 화계사로는 못 들어가겠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출가를 하려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어디든지 큰절 가서 해라. 그러면은 잘못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큰절들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처음에 해인사. 근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그 가파라. 그 분위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터프한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통도사. 거기서 내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직지사를 갔어요. 직지사를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정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온하더라고. 내가 막 마음이 정처가 없을 때인데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는데 이제 3일을 면벽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그 소임자 스님께서 출가하러 왔다니까. 근데 그 스님은 벌써 승납도 많이 되시고 탁 보니 저를 알아 딱 머리도 짧죠. 얼굴은 우승출에 해가지고 뭔가 근심이 막 서려 있지. 어디서 행자생활 하고 왔다는 걸 아신 것 같아. 나중에 제가 가만히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면벽을 하래요. 3일. 여기는 전통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주시면서 밥만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면벽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3일 지나면은 여기서 출가를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하자. 저는 그 화계사의 그 숭산스님 가마로 출가를 해가지고 또 그 아래 그 제자들 특히 국제선원의 그 수행자들 다국적의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출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 조실 대봉스님께서 그때 제가 행자 때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스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 이제 저기 큰 스님께 숭산스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지 그러냐. 제가 숭산스님 굉장히 존경하다는 걸 아시고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방 전화번호가. 그래서 대봉 스님께서 전화번호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날 다음날 새벽에 항상 제가 이제 행자 때 3일 전에 나왔으니까 화계사에서 도량석을 돌면
승상 큰 스님은 2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칠순이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는 도량을 이렇게 돌면은 스님 그 욕실 창문 요만한 게 있거든요. 화계사에 그때 조실제 조금만 했어요. 그럼 스님 욕실 그 세계적인 대선사인데 그렇게 방도 검소하고 조실제 그냥 그 집 뭐 방 한 칸 응접실 한 칸 뭐 저기 저기 그 욕실 조금만 거 한 칸 시자방 조그만 거 저쪽에 하나 건너편에 그 제가 도량석을 돌면은 그 큰 스님 그 뒤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조그만 창문에 경락 없이 세시면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는 2시 반에 일어나가시고 절을 시작하시고 3시에 이제 씻으시는 거 욕실에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3시에 전화를 드렸어. 새벽 3시에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딱 스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받자마자 아 스님 저기 3일 전에 나오는 이행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사람 미쳤나?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다 끊어버리죠. 이제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막 이렇게 그대로 주저앉았어. 바지 오줌을 좀 싼 것 같아. 너무 무너져 내리는 그, 완전히 그 무너져 내리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억하는지 방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어. 꿈이라는 것도 지금 생각, 이제 그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내 그 안의 목소리가 굉장히 어떤 강력할 때 그런 게 그 반영이 될 때가 있어, 꿈에. 내가 뭘 굉장히 간절히 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해도 과거에 뭔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그 꿈에 반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만 그런 아뢰야식, 저장식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꿨죠. 막 비몽사몽간에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때 딱 그 어떤 그 큰 우리 저기 뭐야 전동훈 거사님보다 더 큰 어떤 그 노인이 나타났는데 제 생각에 숭산 스님이에요. 저보고 8시 반에 아침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께서 절에 계시면 항상 8시에 국제선언에 가서 짧게 항상 그 여러 수행자들한테 법문하고 저기 그 질의응답을 받으시고 방으로 딱 돌아가시면은 8시 반쯤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딱 전화를 그 시간이 맞다.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공중전화 부스 가서 여전히 직지사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딱 받으신데 그때는 완전히 180대로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행자 알지? 이제 제정신 때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알지? 이제 그러시면서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네가 아무리 천당에 갖다 놔도 마음이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면 마음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면 천당에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아주 상투적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꽉꽉 박혔죠. 네가 아무리 지옥에 갖다 놔도 네 마음이 스스로 충만해 있고 자족해 있으면은 지옥에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화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음을 고쳤으면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대중한테 참회, 또 참회, 또 참회하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학에서 돌아가서 결국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 뭐 박수까지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자기가 자족을 하면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자족하는 그 에너지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에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 근데 내가 그런 자족할, 아까 오유지족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직 자족할 줄만 알면. 근데 그거는 나만을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자족하면 그 힘이라는 게 그냥 이게 발산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굉장히 밝게 그 기운을 만드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세계 평화 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그 나라 사람들 뉴스에 그 지하철에 그렇게 대피해 있고 그 지금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서로 그렇게 빡빡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그 갓난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는 지금 쫄로 가버렸어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뭐 좀 상황이 좋을 때 그 좀 자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족할 줄 아냐? 게을르라는 게 아니죠. 이거 가지고 전혀 어떤 뭐 발전적인 거를 이제 그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뭔가 쉽지 않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그런 일들이 가족에 뭐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전화위복을 시킬 건가? 일단은 내 자신이 밝아져야 내 자신이 일단 그래도 내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고 뭐 이렇게 했고 해서 이렇게 됐지 하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는 이 인드라망이라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 하나가 그렇게 밝아지면은 특히 이 인연이 깊은 사람들하고는 더 그런 영향력이 크게 돼 있죠.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서 자족이라는 거 오유지족이라는 거 그 한번 좀 이거 이렇게 저 말하다가도 또 막 그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금방 이렇게 막 마이동풍 돼 버리잖아요. 금방 그 뭐 그건 또 어디로 가 버리고 그냥 지금 눈앞에 뭐 막 지금 그 나를 그 피곤하게 하고 그 내 기분을 상가시게 하고 이런 거에 금방 사로잡혀 버려서 우리가 법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이제 재산이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되려면은 이제 요거를 소화가 돼가지고 내 세포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자숙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님 법문이 너무 옛날스러워요. 무상사서는 왜 이렇게 옛날 것만 가르쳐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막 얼굴이 막 그 깨친 사람처럼 그랬는데 이제 자꾸 들으니까 제 법문이 왜 이렇게 그 옛날 뭐 최상룡이 어떻고 그런 것만 가르쳐요. 이제 그렇게 그런 굉장히 그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애둘러서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뭐 유튜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막 이렇게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저도 좀 봤어요. 요즘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명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내 마음자리가 뭔가 사실 이런 거는 젊었을 때 아주 희유한 인연이 아니면은 대부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게 뭐 K-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인기 있을 리가 없고 일단은 그 육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재미가 얼마나 커요. 나이가 20, 30대 막 그럴 때는. 근데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그 인연이 어변이 좀 제가 지금 저를 봐도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이 연세들이 좀 드셔야 사실 뭐 정말 이게 뭔가 뭐 꿈 같은데 그리고 이거 참 이렇게 부산하게 살아왔는데 이거 뭐 뒤돌아보니까 이거 뭐 뭐였나 싶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뭐고 이제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일반인들은 대부분 뭐 그래도 4, 50대, 뭐 60대 이렇게 해야 그게 K-팝보다 재밌고 뭐 재밌는 드라마보다 더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그 막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받아서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 새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좀 더 어필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자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는 그래도 제가 마지막 남은 그 출가인으로서 자존심 하나로 지금, 이게 우리가 듣고 마이둥풍이 되면은 좋은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불교 아니더라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내 세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도 되고 좋다가도 생활 속에서 뭐가 나를 좀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귀찮게 하거나 이러면은 금방 마이댕풍 덮으로 이 지금 뭐 이 가르침이나 지금 이해됐던 그런 부분들이 금방 홀로 사라져버리고, 또 남들하고 그러는 거는 또 조금 이해가 돼. 스스로 막 우울해지고 스스로 뭐 자괴감이라든가 알 수 없는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법문이나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정말 그 기발한 어필력이 좋은 그런 것들이 아직 내 세포 속에 그런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불교에 특히 선불교의 가장 큰 포인트의 하나는 뭐냐? 내 것이 돼야 돼. 요만큼이라도 100가지 귀중한 그런 그 지혜나 법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경계에 부닥쳤을 때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라 그러죠. 해. 이해는 했어요.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런 비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메뉴 보고 실컷 보고 그냥 나오는 격이라고. 어떤 음식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실제로 입에 넣어보지는 않고 내 거 아니에요. 어떤 맛인지 몰라.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세포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들을. 예전에 순산스님께서 그러셨거든. 깨닫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소화해서 내 삶 속에서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그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수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요즘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러더라고. 들어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라. 근데 제가 뭐 나름대로 이 생에 속가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여기에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또 언뜻 잘못하면은 잘못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공부라는 거, 마음 공부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내 것, 이 동화가 되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니면은 아르마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절대로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해만 밝어. 아는 게 많다는 얘기죠. 아는 게 많아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법문을 들어도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 왜? 자기 거 아르마리가 너무 견고해져 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아는 거를 놓자는 게 사실은 선이에요. 그죠? 그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백지로 돌아가자는 게 선인데, 법문 들으실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너무 그 정보도 범람하고 그러니까 이미 안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딱 뭐 정말로 그 선지식들이 말씀 들어도 여기서 벌써 자기도 의식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 저건 이렇고 저건 아닌데 저건 저렇고. 법문을 그렇게 듣자는 게 아니고 놓자는 게 선이에요. 내가 아는 걸 그냥 놔버리자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다 밝아진대. 그 이치가 그런 이치인데. 그 내 것이 되지 않는 거 자꾸 해만 쫓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로 들어갈 자리가 없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 아르마리 혼돈 속에서 이제 진짜 그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다고.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시고 또 법문 많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법문 많이 듣고 또 뭐 좋은 그런 그 책 뭐 경이나 이런 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내 걸로 만드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권의 경을 읽었다. 근데 100권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100권을 읽었는데 한 줄의 경이 정말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버렸다. 저는 그게 훨씬 크다고 봐요. 실제 경계에 닥쳐서는 그것이 진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딴 거는 다 막 그냥 마이동풍이라 그냥. 그래서 그거 굉장히 항상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래서 사실 대중 안에서 공부하는 게 그만큼 이득이 크다는 거는 혼자 자꾸 그런 거 막 보기만 하고 혼자 생각하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 대중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울이 많잖아요. 자꾸 자기가 보이게 돼. 좀 성가하시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당신은 이래요. 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는 훨씬 적다는 거죠. 확률이. 혼자 하면은 엄청 커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난다에게 대중이 공부를 얼마나 시켜주느냐. 그죠? 나중에 이게 응답식으로 나가서 스님께서 사실은 대중이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런 특히 이런 지금 우리가 그 정보가 범람을 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어졌구나. 전 세계가 바로 그냥 이게 여파가 오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경제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막 입는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인과 그 인하고 과 이게 나타나는 게 인터넷이 빨라지는 속도만큼 빨라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은 그 과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더 빨리 나타나는 거지. 거기서 그 이역 만리에서 전쟁이 났는데 모든 세계 곳곳에 지금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경제든 뭐든 간에 정치든 간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그 부처님의 그런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단순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왔지만은 그런 그 가르침들을 되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게 지금 요름중 같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계율 같은 것도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라는 거는 결국 그 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숭산스님 생시에 그 인간이 너무 악질로 그 자연이든 동물이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잡고 파괴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재미로 끝없는 그 탐심으로 필요한 만큼만 했어도 막 그런 막 큰 과는 받지 않는데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거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계율이라는 것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런 소승계 대승계 그러니까는 뭐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살생계를 하나 봐도 소승 쪽 뭐 원시불교 쪽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살생계를 봐도 파괴를 한다. 죽였다. 이거를 말하자면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가지 요소를 본대요. 의도. 약간 그 범죄학 그거하고 비슷한 그 갑자기 그렇게 비슷했네. 의도. 의도가 있었냐?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곤충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많은 미생물들이 내 입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또 의도가 있었냐? 그 대상이 있었냐? 어떤 그 대상을 특정하게 보고 정말로 죽인 거냐? 그 행위가 있었냐? 의도와 대상. 아, 나 저 정말 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고양이 저거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막 그 밥 주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막 동물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싫다고. 그런 그 대상이 있고 내 의도는 있었는데 행위는 없었어. 죽이지는 않았어. 지금 이게 각각이 다 다르게 쳐요. 소승 계율에서는. 의도, 대상, 행위를 정말 저질렀느냐. 그리고 행위를 했는데 발생했느냐. 죽이려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못 죽였어. 행위까지는 있었는데 발생하진 또 않았어. 이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소승 쪽의 그런 개는 좀 의리적이고 뜻이자 이치리, 그러니까는 이치, 어? 이적이다. 이 사판 중에 이적이다 이거지. 발생했느냐? 그럼 또 결과가 있었냐? 이렇게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은 그 하는 게 계율에서 그 소승계라는 거고 대승계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승권에 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승 쪽에서나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런 그 컨디션 중에 한 가지만 부재를 해도 완전하게 살생계를 파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승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이미 생각했으면 저지른 거야. 아, 굉장하네, 이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마음으로 이미 살생을 했으면은 이미 살생계 저지른 걸. 근데 조금 안도하세요. 선에서 보는 개는 뭐냐?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순간에. 이거 생각 많아지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해로만 하면은 오히려 이런 교리 공부들이 어떨 때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논리와 이 알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에 접근을 못해요. 자기 함정에 빠지거든. 그 문자와 해석만 그런가요? 각자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필터가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업과 색안경들이 다 달라.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고 교리를 공부하시고 그래도 실참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그래서 여하간의 선에서는 내 지금 이 순간에 딱 생각이 내 마음이 쉬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진리가 된다 이거죠. 그런 보물을 이제 다들 획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내일이 1년이 내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거 한 마음이 청정하면은 온 우주가 청정한 게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참선을 하시든 염불을 하시든 뭐 절수행을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댁에서 일을 하시는 수행을 하시든 그때 그 마음 자리가 그 순간에 있게 되면은 바로 이 선에서 관점에서 보는 그 계율이 원만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것들 그 대상과 나 자신이 다 진리가 되고 그런 완전한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불성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